매일 달리는 남자, 예, 메달리스트의 메달남입니다. 오늘 이제 67일째 지금 달리러 나왔고요. 아직은 뭐 무릎이 그렇게 금방 낫는 건 아니니까 오늘 또 달리고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물리치료 좀 받고요. 또 상태가 좀 어떤가. 그렇게 막 호전되는 느낌은 아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그냥 조깅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무리일 수도 있고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속된 거고 또 제가 하기로 한 거고 그 목표를 세웠으니까 한번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남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가볍게 10km를 그냥 조깅으로 달리겠습니다. 요 과정들이 잘 낫는다면 그때는 좀 속도도 좀 내고 또 하프도 한번 뛰고 지금 많이 사실은 막 달리고 싶어요. 신나게 막 달리고 싶은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 또 제 아내가 오늘도 사실은 같이 좀 뛰기로 했었는데 역시 또 오늘은 조금 쉬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도 아내가 같이 운동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너무 좋고 너무 반갑네요. 또 제가 벌써 너무너무 아침에가 떴고 기분이 좋습니다. 등분해가 떴습니다. 네, 제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푸르름이 더해가네요. 굉장히 숨을 쉬면 상큼해요. 시원하고 상큼하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무릎은 조금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500m까지만 녹화를 하고 또 가볍게 달려서 피니시에 또 촬영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깅으로 최대한 몸을 가볍게 이게 참 질주본능이라고 자꾸 빨리 뛰고 싶은 이 욕망이 생기네. 이게 아카시아 향이 어디선가 저기 있구나. 향이 너무 좋아. 정말 상쾌한 아침, 상큼한 아침, 상쾌하고 상큼한 아침입니다. 이런 기분은 이렇게 아침에 뛰어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또 산에 가면 산에 간 만큼 또 다른 기분. 오늘도 병원 가서 어떤 또 진단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67일째 67일째 달립니다. 500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8.4km, 평균 속도 8.4km입니다. 네, 500m 통과했고요. 네, 편안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5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8.4km, 평균 속도 9.7km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목표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부네. 네, 67일째 달리고 있고요. 아,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그것 외에는 뭐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700km가 이제 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그룹이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서 좀 내 힘껏 좀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무릎 보호대도 하고 또 파스도 좀 붙여져 있는데 일단 또 오늘 가서 좀 진단지를 좀 받아보고 물리치료도 좀 하고 이번 주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 금, 토일 한 4일 동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는 왜냐면 이제 일요일까지 딱 하면 그쵸. 오늘 목요일 금 토일. 야, 일요일까지가 일요일이 700km 도달하는 날이네요. 참 세월 빠르다. 세월 빨라. 이제 여러분도 저의 이런 모습을 쭉 보신 분들은 그래도 무릎에 부상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목격을 가지고 도달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목표가 있으니까 정했으니까 해야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